아이, 무식한데요, 이거. 아유, 갈린 소리 나죠? 옛날부터 저희들이 대대로 네. 써내려왔던 그 맷돌인데. 아, 그래요? 뭐 역사가 있다 봐야죠. 뭐 모르긴 몰라도 뭐 100년은 네.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그러게 말이에요. 네. 요 어이만, 요것만 좀 갈았나 보죠? 예, 어이가 네. 제가 또 이게 어이가 없어서 네. 예,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 아, 또 어이없네. 어이없죠. 아, 이제 슬슬 저 모습을 보이네요, 네, 이제. 두부 갈려서 나오죠, 이제. 와. 가끔 부모님과 만들어 먹던 두부 맛이 그렇게 생각이 나신대요. 아무리 음식을 좋아해도 혼자선 엄두가 안 나서 맷돌을 모셔 만났었는데 마침 요때 딱 윤택 씨가 온 거죠. 아, 윤택 씨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거예요. 이거 두부 만만치 않거든. 아니 이제 해가 넘어갔어요. 날도 어두워지죠 이제. 와. 아, 이 정도면 많이 갈았네요. 자, 진짜 이제 네. 이제 두부 가는 겁니까 이제? 네. 콩 가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렸는데 두부 만들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다 이제 끓이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산 속에 살면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죠? 예. 네. 아, 많은데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니까. 그거 참 정답이네요. 네. 자, 저어주세요. 저어요? 예, 네, 달라붙으면 네. 안 되니까.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 예, 예. 저어주세요. 아주 맷돌로 아주 부드럽게 잘 갈랐어요. 네. 뭐, 이건 뭐, 이거. 그냥 뭐 마셔도 되겠는데. 생크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건 이 정도는. 아우, 연기가 윤택 씨한테만 가는데요? 아, 매워. 끓으려고 하네요. 계속 이게 이제 동그랗게 해주세요, 동그랗게. 이거 더 긴 거 없어요, 형님? 이 얘기 좀 노 같은 거? 개부리지 말고 지금 열심히 해봐요. 바짝 붙어가지고. 아, 이게 너무 뜨겁고 맵고 그러네, 지금. 아이고, 말은 그렇게 하셔도 윤택 씨가 신경 쓰이셨는지 주걱 찾으러 가시나 봐요. 자, 자연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그때. 형님, 형님, 형님. 어디 갔어? 물 부어, 물 부어. 물. 형님, 어디 갔다 왔어요? 물. 아니, 어디 갔다 오셨어, 형님? 아이고, 아니, 깜짝이야. 아유, 반은, 야, 반은 쏟아버렸네.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깔려. 자,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잘 지켜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결국 긴급 처방에 나섭니다. 아, 지금 뭐 넣는 거예요? 들기름이요. 들기름이요? 예. 예. 들기름 넣으면은 예. 거품이 사그라집니다. 그래요? 예, 이제 한 3, 4분 정도만 이렇게 익히면 돼요. 고소해지겠네 또. 예, 당연하지. 맛도 좋고. 어우, 진짜 거품이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뭐 간수를 부을 차례인데. 그죠? 이게 뭔지 아는가요? 이게 뭐죠? 마셔봐요. 예? 이걸 마셔요? 드셔봐요. 쭉 마셔봐요. 쭉이요? 네. 아니 두부 하는데 웬 빨간 국물이에요? 이게 뭐예요, 윤택 씨? 김치국인데요? 네, 김치국물입니다. 김치국물 왜 여기다 넣어요? 간수 대신. 전 도시 처음인데요? 네, 자. 아니 김치국물을 진짜 부어요? 네. 간수 대신에요? 네. 지금 약간 실수가 나오신 것 같은데. 네. 뭐 좀 더 더한다 해서 못 먹는 건 아니니까. 아, 지금 제가 당황했잖아요. 네, 저도 당황했어요. 간수 대신 김치국물을 쓰는 방법은 어머니께 배우셨다고 해요. 자, 볼게요. 뭉쳐지죠? 덩어리가. 아, 순두부. 오, 그죠? 베리 굿. 오. 네, 그죠? 탱글탱글. 야. 이게 저 지금 일단 이거 저 순두부 아니에요? 네, 순두부죠. 김치 순두부. 약간 분홍빛이 띄고 있어요. 진달래빛 향기. 오빠 비난리. 네. 네. 길어지는 작업에 지쳐서 속도를 내실 법도 한데 오히려 느긋하십니다. 세상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뭐 전. 네, 응고될 시간도 줘야 되고. 네. 네. 또 짜져서 눌러서 다져질 시간도 줘야 되고 세상 이치가 다 비슷하지 않겠어요? 뭐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음식인 거죠. 재밌잖아요. 그죠? 뭐 놀이고. 놀이. 네, 놀이죠. 아, 형님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네. 못하죠. 뭐든지 다 놀이라고 네. 생각하시네요. 내가 두부를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한다 그러면 일이고 일을 해서 나누고 먹겠다 하면 놀이죠. 아, 그렇죠. 그래요. 똑같이 힘든 일을 해도 재밌다 생각하면 금방 끝나잖아요. 예. 네.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고. 자, 갑니다.
아, 이 물 안에다가? 예. 네. 이제 메뚜기 눌러주면서 짜지면서. 물은 있는데도 두부 같아요? 아, 그럼요. 자. 이 정성과 기대까지 꾹꾹 눌러 담은 자연인표 손두부 어떻게 잘 됐을까요? 아하. 아우, 단단하네. 네? 두부가 되게 됐죠? 네.